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할 건데, 이 태라는 부분입니다, 얘들아. 태라는 거는 능동태랑 수동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건지 아니면 당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일치라는 개념처럼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 굉장히 놓치기 쉬워.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요거 위주로 요놈 잡았다 이러면서 포인트로 내시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을 할때 어떤 식으로 얘를 잘 봐야 할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동사의 태라는 건데, 얘들아. 동사의 태라는 거는 지금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로 스테이지 해가지고 나와 있죠? 간단한 형태라고 나와 있어. 이 간단한 형태라는 거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순 시제 안에서의 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를 파악을 했을 때는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 이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런치박스가 도시락이 딜리버를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달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were delivered 하면은 배달이 됐다 하니까 이상하잖아. 어떤 사람들은 배달을 했다, 런치박스를 이런 식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거. 그러니까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괜찮게 해. 잘 해. 학교에서도 서술형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쉽게 쉽게 하죠. 근데 이제 아래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워. 뭐냐면 조동사나 진행형이나 완료형이 붙어 있을 때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must be PP, 그 다음에 be been PP, 그 다음에 have been PP. 이런 식으로. 요거 수동태 개념 얘들아. 쌤이 그 따로 개념 영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는 수동태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거를 한번더 보고 오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야, 얘들아. 중요한 거. 자동사라는 거 있죠? 주어동사 혹은 주어동사 보어까지 있는 거. 목적어가 없는 애들은 수동태로 애초에 쓰일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왜냐면 수동태라는 거는 목적어랑 주어랑 자리를 바꿔주는 거니까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를 뭐쓸 거냐고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해야 돼.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occur이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은 occur이라는 거는 무언가가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거는 만약에 문제로 나왔다 하면은 한 0.3초 컷으로 응, 오른쪽 안 돼. 해가지고 왼쪽을 바로 고를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3형식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4형식이랑 5형식을 넘어가면은 울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뒤에 남아있는 이 애들 때문이죠. 요 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형태를 잘 신경을 써가지고 영작을 해야 돼. 어떤 게 있는지는 뒤에 넘어가가지고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메인 스테이지 넘어가서 볼 겁니다. 주어가 하는지 받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거는 애초에 그냥 그게 어떤 태인지를 판단을 해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본 문제죠. 봐. 자, 어법상 오르면 O, 틀리면 X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 있잖아. 이 밑줄 친각 부분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 특히나 태라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거야. 그러면 얘를 하는 주체를 무조건 잘 잡아놔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acquire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획득하는 건지를 무조건 잘 체크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라는 것을 풀 때는 무조건 결국에는 뭐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 얘들아,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단어의 위치만 보고 맞추고 그거를 할수 있으면은 그 돗자리 깔아야 돼. 해가지고 다 찍을 수 있어. 다른 답도. 알겠지? 자, 1번 해석할게요. By traveling and experiencing new cultures.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여행, 그리고 다른 새로운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can acquire 얻을 수 있다. A broader, 더 넓은 perspective 하면은 관점을 이란 뜻이죠. 그럼 얘들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니까 맞죠, 그죠? 얘는 맞다라고 들어가면 될 거야. 나머지 해석 혹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잘 해석을 해보세요. 쌤은 요거 답 위주로 갈게. 시간 관계상 오늘 또 메인 스테이지가 세 개래 가지고 지금 갈 길이 멀단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자, connect. 일단 얘들아, 수동태가 있을 때는 걔 원래 동사 형태가 누군지를 잘 봐. 그래서 지금 얘 원래 형태는 disconnect라는 애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connect는 알죠? 연결하다. 연결하다 해서 disconnect가 된 거야. 그러면은 분리하다가 된 거죠. 그러면은 분리를 지금 한 건지 당한 건지만 체크를 하면 돼. 누구가? 앞에 있는 the computer, 컴퓨터가 분리가 되었다. 네트워크로부터 하면 해석이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봐봐. 자, invent라는 애가 있어. 그러면은 발명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발명을 했는지 됐는지를 확인을 할 거야. 자, the air conditioning system이니까 에어컨 시스템은 이 주어죠. 그리고 중간에 위치 해가지고 얘가 계속 또 용법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은 has revolutionized,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혁명을 일으켰다. Our lives, 우리의 삶에 invented. 얘들아, 그러면은 그 에어컨 시스템이 발명했다가 되는 거죠, 지금? 그치, 그게 아니라 지금 발명이 during, 뒤에 보니까 the early 일은 한 20세기 초반쯤에 에어컨이 발명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발명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지금 뭐로 바꿔야 돼? 그치, 비동사를 넣어가지고. 근데 잘 봐. 여러분들이 또 수동태에서 어려워하고 실수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수동태 형태 자체가 뭐기 때문에? BPP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비동사 있죠? 그걸 놓치기 쉬워. 앞에 있는 B에 시제 수일치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the air conditioning system이니까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고 지금 일은 20세기라며, 20세기 초반이라며. 그러면은 시제가 뭐야? 과거. 과거에다가 단수예요. 그러면 그치 was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됐죠? 이거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는데 what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깝게 틀린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대명사. 대명사일 때 이 동사가 하는지 당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침 또 대명사야. 그러면은 그 대명사가 누군지까지 여러분들이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Since the people reading daily horoscopes want to 여기까지 일단은 끊을 거야. 자, since 사람들이 뭐뭐한 이래로. 자, reading daily, 매일매일에 horoscope 하면은 밑에 있죠. 별자리 운세, 뭐 내가 뭐 양자리냐, 물병자리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읽는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to believe the information, 그 정보를 믿기를 so badly 하면은 아주 많이, 아주 간절히 그것을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라고 함은 얘들아 대의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치, the people이겠죠. 그 사람들은 search for 하면은 뭐뭐를 찾다 라는 뜻이죠. 쌤이 지금 왜 때문에 search for 라고 했냐면 search 뒤에 for 있잖아. 그러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일단 해석을 해봐야죠. 그러면 찾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는 거야? 찾아지는 거야? 그치, 찾는 거야. 그러니까 search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will search for 찾을 거다. meaning, 의미를 in their lives that makes it true. 그것을 진짜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찾을 거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운이 되게 좋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딱 그 음료수를 사러 갔는데 음료수가 있었어. 그러면은 역시 별들이 운세 마음에 들어. 약간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거 있죠.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보면은 자 serve 하면은 무언가 제공하다. 보살핌을 주다. 그런 뜻인데 Serve를 하는 건지 되는 건지를 볼게요. 자, after they had already served
The guests were asked.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지금 after라는 접속사 바로 뒤에 대명사가 왔죠. 그러면은 이 대명사는 여기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콤마를 기점으로 뒤쪽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되겠죠. 뭔 말인지 얘가 돼? 그러면 the guest, 그 손님들이 주어니까 색깔을 맞춰가지고 주황색으로 the guest가 얘들아 serve를 하는 거야 받는 거야? 그치, 대접을 받는 거겠죠. 근데 얘들아 잘 봐. 앞에 head가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head가 있다는 거는 네 지금 시제를 뭐로 맞춰라. 그치, head, pp로 맞춰라 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까지 씌워줘야 돼? BPP까지 씌워줘야 돼. 그러면은 BPP가 되겠죠? 그러면 더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Had already, 그치, 이거 합쳐가지고 been served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됐지 얘들아?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head served라고 해서 틀리면 안 되고 head be served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BPP인데 지금 head PP랑 합쳐져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위에 거는 단순 시제란 말이야. will만 붙어가지고, 그지? 근데 이제 밑에는 head PP니까 요런 거 있을 때 조금 신경을 좀 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exercise를 좀 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랑 뭐를 확인해야 돼? 그 밑줄 쳐 있는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파악해야 하는 동사의 원래 뜻과 걔를, 그치, 행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은 얘 보세요. threaten 이라는 게 뭐야? 그치, 위협을 주다 라는 거야. 그러면은 some years ago, 몇 년 전에 their traditional ways of life, 그들의 삶의 전통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위협을 가한 게 아니라 그치 받았다 인데 시제는 변경하지 말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threatened가 있어서 그치 were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들아 이거 앞에 some years ago도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was found. 이거 지금 원래 형태가 뭔지를 체크를 잘 해줘야 돼. was found는 원래 형태가 뭐예요? 그치, find, 발견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봐, the organization, 기관은 known as Greenpeace라고 알려진,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Greenpeace라고 알려진 기관이 발견됐다. 1971년에 with the aim 하면은 어떤 목적, 목표란 뜻이죠. of raising awareness 하면은 인식을 사람들한테 상기를 시키는 거죠. 인식을 제고한다 라고 그러잖아. about environmental issues,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1971년에 그린피스가 지금 발견이 됐다라는 거니? 아니에요. 얘는 지금 얘들아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동사 중에 find랑 found 이것도 자주 물어봐. 은근 자주 물어봐. 자, find라는 거는 발견을 하는 거고요. found라는 거는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find가 원형, 찾다고 found가 설립하다라는 원형이야. 여기까지가 됐어?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그럼 여러분들이 설립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found, did로 가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was founded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문제는 BPP냐? 그게 아니라, 그치? PP의 형태를 물어볼 때도 있다, 이렇게 라고 알아두면 돼. 됐죠? 지금 되게 하나하나 그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서 늘어나느라고 약간 선생님 잠깐만 머리가 아파요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어. 근데 아니야, 아직 아프려면 멀었어. 참아야 돼. 밑에 자, 요거 지금 보면은 얘들아 어디 있죠? 주황색. Is being overworked 라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의 포인트가 되는 원래 형태는
overwork예요. overwork는 말 그대로 work가 일을 하다고 over이 있으니까 과도하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정량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지금 시제 자체도 be, being, pp니까 진행형에 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be, ing 있죠? 거기다가 be, pp를 더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맞는지를 보면 되죠. 자, fatigue and pain. 자, fatigue라는 거는 굉장히 막 누적되는 피로 있죠? 그 피로를 얘기를 하는 거야. 피로랑 고통은 are your body's ways. 너의 몸의 방법이다 라는 거죠. of ing 뭐뭐 하는. 자, saying 말을 하는. 대절이라고 말을 하는. 얘들아, 쌤이 지금 이렇게 그 해석을 하면서 분석을 막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너희 지금 책을 보면서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같이 옮겨 적는 거야. 나 지금 손 아프자고 적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요 S를 그리는데 왜 그린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천일문 기본 그 스타터 있죠. 스타터를 좀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거를 듣지 않고 지금 이걸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구문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이거를 듣기 때문에 아마 이거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알겠지? 이 천일문 스타터와 이 서술형은 병행을 해도 되니까 그거 잘 생각해가지고 이거 좀 봐보세요. 박음 얘들아, 피로와 고통이라는 거는 너의 몸의 방법이다 말을 하는 그것이 누구야 얘들아? 그것이 그치 your body겠죠. 너의 몸이 is being overworked. 너의 몸이 너무나 지나치게 일이 되어지고 있다. 몸 입장에서 그 과로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맞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involve는 뭐하다. 그치, 포함하다 라는 건데. 자, evolution 앞에 있네요. evolution 이라는 것은 포함을 한다. changes, 변화를 수반한다. 그러면은 어떠한 혁명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자, encourage 하면은 격려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지금 격려를 하는 건지 되는 건지를 파악하면 되겠죠. The use, 사용이라는 게 지금 이 문장의 주어네. of renewable energy sources 하면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겠죠. 이것의 사용이 increasingly 점점점 has increased 격려를 해 왔다. 돕도록 achieve carbon neutrality라는 거는 밑에 있죠? 탄소 중립해가지고 막 우리 막 요새 되게 핫하잖아. 탄소 배출량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취하도록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사용이 그것을 격려를 하는 거야. 받는 거야. 에너지 자원이 그것을 격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치 받는 거지. 그러니까 have pp 있으니까 have been pp로 들어가 줘야겠죠. 그래서 has increasingly been encouraged가 되는 거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로 갈게요. 여기 얘들아 맥락을 보고 지금 들어갈 말을 하나하나 단어를 고른 다음에 어법상 적절한 형태로 바꾸는 건데 쌤은 시간 관계상 일단 단어를 써둔 상태로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얘들아 지금 A, B, C에 각각 사실 요 순서대로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가 지금 능수동태가 맞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A번부터 보면은 무조건 얘는 수동태는 맨 앞에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맨 앞에 대문자로 시작을 하는 애부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부터 볼 겁니다. 예를 들어 a runner, 달리는 사람. training for a marathon이니까 마라톤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달리기 선수는 선택을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그치? 당하지 않아요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choose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B를 보면은 자, as a result부터 보면은 되겠네. 그 결과 the runner, 그 달리는 사람은 may find his fitness,
improving이니까 오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다. 그의 fitness, 건강 상태가 improving, 향상하는 것을 immediately, 즉각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will convince. 얘들아, 이거 지금 잘 봐야 되는데 그 여기서 will이라는 게 가리키는 게 뭔지를 일단 잘 봐야 돼. 여기서의 it이 뭐예요? 그 달리기 선수가 his fitness, 그의 어떤 건강 상태가 어? 즉각적으로 괜찮아지네? 라고 알게 되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문장 전체라는 사실은 convince, 설득시키다, 확신을 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에게 확신을 줄 거다 라는 맥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convince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어. 그래서 convinc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require 볼게요. require의 맨 앞에 부분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부터 볼 거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immediate success, 즉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may come at the expense of 하면은 뭐뭐를 비용으로 하여, 그러니까 뭐뭐를 깎아 먹으면서 라는 뜻이죠. 성공을 비용으로 해서 올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마라톤에서 at the expense of는 뭐뭐를 희생시키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왜? More recovery time, 더 많은 회복 시간이. 얘들아, 사실 앞에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 그 뒤부터 보면 됐던 애죠. 더 많은 회복 시간이 will require, 요구를 할 거야. 요구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치, will be required. 그쵸? 지금 C가 괄호기 때문에 will은 굳이 쓰지 않아도 돼. 그래서 choose와 convince는 그대로 두고 be required만 여러분들의 수동태로 바꾸면 됐던 문제입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어법 서술형으로 좀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어법 서술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는 거 가지고 갖다 놨어. 다양한 동사에 대해 주의하자라고 있습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해. 왜 때문이냐면 해석 때문에 그래요. 어? 얘는 보면은 능동태 같은데? 인데 수동태야. 그리고 막 어? 얘는 수동태 같은데? 인데 얘가 능동태야.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얘는 잘 살펴보세요. 자, 1번부터 The magazine sells very well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희가 왠지 그 잡지는 굉장히 잘 팔린다 해가지고 sales가 아니라 is sold지 이렇게 해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죠. 이 부분이 sales가 아니라 팔, 그러니까 is sold가 아니라 sales 그대로 맞아요. 팔리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해석하라 라고 지금 문제를 준 이유는 니네가 이거를 한 번씩 해석을 해보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왜? 얘가 매우 잘 팔 린다 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애구나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the notice says 혹은 reads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the notice가 공지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공지가 말을 한다. 얘들아, 공지는 어떻게 딱히 붙어가지고 써져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공지가 무언가를 얘기를 해준다라고 쓰지만 해석은 뭐뭐? 라고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되어져 있더라라고 능동태로 쓰여져 있지만 수동태로 해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 뭐냐면 the group, 그 그룹은, 그 집단은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이 된다. 여기서는 과거 시제니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뒤에 지금 two people까지 밑줄이 있네. 그러면은 두 사람으로 라고 할게. 두 사람,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왠지 이거 여러분들이 is consisted of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아 아니야? 아니야. consist of 자체가 수동태의 뜻이에요. 그래서 수동태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제발 이거는 제발 얘들아 내가 형광펜까지 쳐놓게. 절대 안 돼. 알겠지? 어? 너희들을 꾀려는 선생님이 계략에도 넘어가면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spread는 퍼진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보세요. fear and misinformation, 두려움과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는 about the disease, 질병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퍼진다 해가지고 왠지 is spread 같지만 그치 그대로 퍼진다. 그리고 뒤에 이제 rapidly까지 밑줄이 있으니까 빠르게 퍼지더라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originated도 마찬가지야.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is originated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비롯된다 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냥 originate를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롯되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대화, 이 그들이부터 써야 돼. 그들의 대화로부터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들아 또 보세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단서가 될 수 없는 걸로 테를 판단하지 말라고 나도 맨날 너희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그래. 뭐가 계속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좀 쉽게 쉽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뭐 수동태 SVO 아니야? 이거 바꾸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BPP 되고 바이 목적격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사실 목적어가 있는 형식은 사형식도 있고 오형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슥 봐가지고 뭐야 이거 뒤에 아무것도 없네 혹은 뒤에 뭐가 있어도 뭐야 이거 수동태잖아 하고 그냥 넘어가. 사형식과 오형식은 무시한 채로. 근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삼형식의 수동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하죠 얘들아. 압도적으로 많아. 하지만 뒤에 명사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뒤에 명사 있는 거 보니까 이 수동태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이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낚이지 말라는 거야. 자, 6번 보면은 gave가 지금 맞는지를 확인을 하라는 거죠. The doctor's performance improved when they gave 라고 했어. 그러면 그 의사들의 performance, 능력은 향상이 됐다. 뭐 했을 때? 그들이 더 많은 정보를 받았을 때겠죠. 시제는 변경하지 말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쓰는 거야? 그치, they were given 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거 뒤에 more information 있네?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삼형식으로 바로 써버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들은 원래 사실은 얘들아 사형식이죠. give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gave라고 했으니까 gave them more information 이런 거였지. 근데 이제 걔를 살짝 수동태로 바꿔놓은 거죠. 여기까지가 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 the technique, 테크닉은 그 기술은 I used to train my puppy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소식이죠. 내 갱얼쥐 훈련시키려고 사용하는 테크닉은 is called 불린다 behavior capture 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테크닉이 불리는 거니까 맞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밑에 거는 얘들아 되게 잘 봐야 돼. 봐봐. 그녀는 1941년에 태어났고 in a poor family. 비교적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가난한 가정에서 얘들아 grow up의 주체가 누구야? 일단 grow up 자체가 뭔데? 그치 자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자라는 거야 자라지는 거야? 그치 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rule of 1941년에이기도 하고 앞에가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시제를 과거로 맞춰줘야죠. 됐어요? 어. 그러면 그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Ray 얘들아 raise는 기르는 거야. 그러면 또 그녀의 입장에서 기르는 거야 길러지는 거야 길러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raised BPP가 들어가야 돼. were 아니야 그치? or 아니 was raised 얘가 들어가야죠.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앞에는 grew up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지금요 was raised라고 PPP 있는데요 이거 원래 이렇게 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and가 병렬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기 잘 따라야지 우리 선생님이 앞에 뒤에 형태는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래. 근데 이제 그게 통상적으로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동사가 앞에가 능동으로 들어가고 뒤에가 수동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다르게 들어가는 문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항상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잘 읽어야 돼. 아까 이거 하다가 지워졌는데 grew를 다시 쓰고 자 밑에 자 more countries 더 많은 나라들은 얘들아 acknowledge 뭐한다 그렇지 인정한다 그럼 봐 인정한다 바로 지금 그 주체 자체가 얘기했죠 그치? 그러면은 더 많은 나라들이 아 얘들아 얘는 뒤에까지 봐야겠다 the importance 중요성 of preserving nature 자연을 보호하는 거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은 나라들이 그치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acknowledging 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선생님 얘는 왜 acknowledge가 아니라 acknowledging 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비동사를 봐줘야죠 be가 있으니까 우리는 be ing로 맞춰줘야지 그치 얘를 acknowledge 이렇게 돼버리면은 동사가 두 개니까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그리고 to follow 에콰도르의 주도. 그 무슨 이것 좀 하다 보니까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도 하에 이 많은 환경 보존이 시작이 됐나 봐. 그러면은 이 에콰도르의 lead에 따라서 얘를 따르도록 expect. 이 많은 나라들이 expect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re expected가 들어가야죠. 왜? 이 나라들, 아이고, 이 나라들이죠. 더 많은 나라들, 더 많은 나라들이 예상이 되는 거야. 뭘 하도록? 이거 하도록. 그래서 얘는 원래는 그거죠.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앞으로 빠지면서 BPP가 되면서 얘가 expected, be expected to 해가지고 수동태로 들어갔던 O형식의 문장이라서 요런 걸 여러분들이 약간 어려워할 수 있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죠? 어. 그래가지고 얘는 expected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볼 테니까 이거 쌤이랑 맞추면서 하는 거 알죠? 풀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갈게요. 지금 푼 상태죠? 자 1번에 보면은 inspire 해가지고 영향을 준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영향을 앞에 있는 head까지 있네. 그러면은 영향을 줬다 라는 얘기야. 누가? 그가. 그러면은 그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거 맞나요? 맞아요. 하고 바로 넘어가도 돼. 그 다음에 2번. 자, consider 하면은 고려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고려하는 건지 되는 건지 주어를 찾아서 갈게요. 앞에서부터. Any stranger, 어느 낯선이도 who did not belong to a certain society or culture. And, 잠깐만. And was not a part of that particular village. 까지가 이렇게 수식이네요. 엄청 기네요. 그럼 봐. 자, did not belong 하면은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To 특정 사회나 문화에. 그리고 was not 아니었던 a part 일부가 아니었던 of that particular village. 그 특정 마을의 일부 일원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낯선 데로 간 거죠. 그 어떤 사람이든 여기는 거야, 여겨지는 거야, foreigner로서. 그치, foreigner 하면은 원래는 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치, 여겨지는 거니까 considered가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면은 a few months later, 몇 달 전에. 어? borrow가 뭐야? 그치, 빌려. 얘들아 이것도 중요해. 내가 빌려주는 거랑 빌려오는 거랑 또 구분을 잘 못해. 얘들아 봐, borrow는요 내가 빌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려주는 거는 뭐야? 이런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는 그치? lend, 빌려주다로 할게요. 빌려주다는 lend. 그래가지고 빌린 차를 렌트카 이렇게 이제 콩글리시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봐, 몇 달 전에 그는 had been borrowed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from the bank, 뱅크로부터 빌려주어지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야? 뭐야? 지금 얘들아 이렇게 되려면 had been lent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온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빌려주게 된 이라는 되게 해괴한 뜻이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빌려왔다 라는 능동이 돼야 됩니다, 얘. 그래서 빈이 빠져야 돼. had borrowed가 돼야 되죠. 몇 달 전에 은행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다. 왜? 카페를 열려고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밑에 거, 하, 얘들아 난 이거 너네 혹시 틀렸으면 너는 뚝배기 약간 깨져가지고 아 아파요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거 된다 했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치? 안 된다고 했죠. 얘는 딱 보자마자 너무 좋아, 너무 땡큐. 왜? 0.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잖아. 왜? consist of가 그 자체가 좋아라고. 아니 원래 형태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consisted of라고 해줘야 됩니다. 됐죠? 얘는 이것만 해석하고 바로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밑에 거요. 자, 1849년에 그는 appoint 뜻이 뭐예요? 그치, 임명하다 라는 뜻이야. 너를 뭐 국회의원으로 임명을 하겠소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임명을 한 건지 된 건지, the first professor, 최초의 교수로서 얘가 지금 임명을 한 게 아니라 그치, 된 거네. 그러니까 맞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그치, was appointed, 맞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를 이상하게 막 appointed로 바꿔놓고 그러면 왜 안 돼? 안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밑에 거, 자, 틀린 부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유까지 쓰라고 했습니다. 쓰면 시간 관계상 답을 일단 체크를 해놓을게. 얘는 지금요 2번과 5번인데요 그래서 refuses가 틀렸고 그리고 is requested가 틀렸어. 왜인지 좀 봅시다. 자, 앞에서부터, 자, in the novel부터 봐야죠. 얘들아 항상 그랬어. 쌤은 앞에서부터 보라고 했을 때 그 문장이 시작되는 어디부터, 대문자부터 보라 그랬죠. 자, in the novel 그 소설 얘기를 하나 봐. 소설에서 the pilot 그 조종사는 desperately 굉장히 아주 절박하게 원합니다. to be relocated 다시 재배치가, locate가 위치시키다, 배치하다라는 뜻이니까 relocated가 되기를 원했다. 다시 자리 배치를 받기를, out of combat 전투 밖으로, 그러니까 전투에서 빨리 빠지고 싶었다 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 조종사가 나가고 싶었지만 refuse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refuses가 아니라 그치, is refused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갈게요. 밑에 거는 지금 it부터 보면 돼. it also states that 해가지고 뭐 얘는 또한 말한다 라고 대절해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또한 말하기를, 만약 a pilot 조종사가 is requested a relocation 재배치를, 얘들아
아까는 조종사가 해주세요 해가지고 거절을 당했던 거고 지금은 요청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easy requested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request가 돼야죠. 됐어요? 그러면 이유는 뭐라고 쓰면 돼?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라고 지금 쌤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유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됐죠? 오히려 이게 지금 배점 자체도 바꾸는 것보다 이유를 쓰는 게 더 배점이 높아요. 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영작 서술형으로 이제 드디어 넘어갑시다. 요거 할 때는 뭐 나누어서 영작한다, 이거 뭐 결정한다, 이거 뭐 맨날 하던 거죠. 넘어가고 exercise. 자, 조건이요. 모두 한 번씩 사용하되 밑줄 친 것의 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갈게요. 나랑 같이 할 때 이런 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자, every medalist, 모든 medalist는 어디야? 모든 medalist는 요 항상 쌤이랑 같이 필기해야 된다고 했어. in 2004년 올림픽 그리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너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야? 메달과 함께 그치 올림픽 화환을 받았다. 그러면 뭐부터? 메달과 이러면 안 돼. 지금 주어가 있으니까 뭐부터? 그치 동사부터. 근데 얘들아 봐봐, give가 있네. give의 원래 뜻은 뭐예요? 그치 주다. 그러면은 받았다니까 give 주다가 아니라 그치 받았다. 그리고 봐, 내가 아까 쌤이 그 수동태 형태는 뭐니까 BPP니까 뭐에다가 또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영작하라. 그렇지, 비동사의 시제 수일치. 그러니까 위에다가 써놔. 나는 시제 소일치를 잘 맞춰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항상 체크해. 얘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럼 봐. Every medalist니까. 그리고 every가 붙는 거는 단수 취급이니까. 뭐야? 그치. was given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받았다. 누구를? 올리브 화환을. 이니까. on olive wreath 하면은 그 이렇게 월계수입 하는 거 있죠. wreath를 어떻게, 자 뭐뭐와 함께 누구야, 그렇지 거기 있는 along with이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along with their medal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비자들은 customers 부분이겠죠. 자 will buy 뭐 할 거다, 그치 구매할 것이다, 저기 뒤에 있네. product 누구를, 제품을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with confidence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가 with이 들어가는 거죠. 봐 얘들아, 그러면 지금 when 해가지고 니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뭐 할 때 부분이야. 자 그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야, 받는 거니까. 그럼 봐 얘들아, when은 접속사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치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누구가, 그치 그 제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받을 때 해가지고 그들은 해가지고 주어는 없으나 앞에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customers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 주어진 단어에서의 누구로 받아서, 그치 they가 있으니까 they로 받아서 정보를 제공받다, 그치 are 제공하다가 offer이니까 offer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they are offered 누구를, 충분한 정보를 어떻게 할 거야, 그치 enough information 줄여가지고 쓸게요. 쌤은 뭐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해가 뒤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에 대해가 뭐야, 그치 about이 있고 그 제품 the product 들어가주면 되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이 핸드북에는 있죠. 이 핸드북에는 오직 when necessary 하면은 필요할 때만이야. 그래서 필요할 때만이 있죠. 그러면은 동사가 뭐로, 그치 되어 있다, 뭐뭐 한다고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뭐뭐라고 이 핸드북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왠지 밑줄 친 이세이가 is sad라고 해야 하는 것 같지만 맞다 그랬어 아니라 그랬어 그치 그게 아니라 그냥 a sad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봐봐 자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만 이거 해야 한다 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says의 어디 자리로 그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 줘야 돼 됐어요?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로 딱 잡을 때 이 순서를 잡을 만한 애가 누가 있을까? 라고 보면은 그치 대시 보이네 됐 만약에 너희가 얘들아 선생님 이게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대신지 헷갈려요 하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까지 밀어놔 밀어놨다가 내가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지 그러면 그때 여기다가 대시를 써주는 거야 왜냐면 얘는 해석은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봐 다시 대절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시작이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의 주어 동사는 뭐로 잡는 거야? 그치, 아이들이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children, 쓰고 필요할 때만은 있으니까 권장되어야 한다. 얘들아, 권장되어야 한다. 이거 조금 힘들어. 왜냐면, 뭐뭐 해야 한다가 지금 누구의 뜻이니까. 그치, should의 뜻이니까 너희는 should를 쓴 다음에 권장하다가 누구예요? 그치, encourage야. 그러면은 권장되어야 한다니까 그치, be, pp로 들어가야 돼. encouraged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거 맞은 사람은 너무 잘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children should be encouraged 뭘 하도록 그치, 이거 원래 그거였어. encourage 목적어 투구 정사였죠. 근데 이제 흔히 5형식이 그러는 것처럼 5형식에서 목적어 앞으로 빠지고 BPP 그 다음에 투구 정사가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to 복용하도록 이렇게 take 누구를 medicine take medicin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 너무 잘했다. 이거 좀 어려웠어 얘들아. 됐어요? 지금 일단은 say 다음에 대절을 크게 잡는 것부터 그리고 should BPP 그 다음에 투부정사 구문까지 잡는 게 조금 피곤한 일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어야 돼. 자 얘들아 4번 보세요. 4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봐. currently 현재 생물 연료는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고 자동차 연료로 기능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뭐뭐 하고가 뭐로 그치 end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야 이걸 일단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어 그리고 영작을 할 때 순서는 앞에 있는 거 있죠 이거 하고 이거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biofuel은 사용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 use를 그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그치 얘가 지금 단수니까 is 사용되었고가 아니라 되고잖아 그러니까 is used 그 다음에 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게 be used 투부정사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생산하다 누구를 전기를 이 순서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to produce 누구? 그렇지. electricity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렇지. and 자, 그 다음에 기능이 된다가 아니라 기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봤죠? 앞에는 이렇게 BPP로 수동태가 될 수 있어도 뒤에는 능동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and 기능을 한다 function 다 했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은 앞에 i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뒤에도 functions로 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function 그 다음에 as가 있네 그래서 as 뭘로 써 뭐뭐로 자동차 연료로 그러면은 car fuel이야 아니야 지금 for cars 이거 있죠 그러니까 as fuel 다음에 for cars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car fuel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있었으면은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이제 지금 단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어가 원하는 대로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다 지워 보면은 지금 남은 것도 있고 없고, 그치? 없고. 그래서 is used to produce electricity and functions as a fuel for cars 하면 맞겠죠. 했나요? 자, 요거는 한번 요약문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다른 문화들은 have different concepts of time. 다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in the Western concept of time, 서구의 시간 개념으로는 human needs and choices must adjust. 인간의, 내가 필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가, 안 할 수가 없어. 인간의 필요나 선택은 must adjust, 맞춰줘야 한다 라는 거죠. To time's unbending demand. time의 unbending이라는 거는 굽혀지지 않는, 즉 절대적인 요구. 얘들아, 시간의 절대적인 요구라는 거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죠? 우리가 졸라 그 돈이 만수르야, 개많아 그러면은 뭘 살 수 있잖아, 그죠? 하지만 만수르조차 할 수 없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바꾸는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tasks, 어떤 일이 must be attended to at right time. 자, must be attended to 하면은 처리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처리가 되어야 하고 in the right order, 올바른 순서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서구에게 썼고 the non-western concept, 서구가 아닌 개념으로는 반면에 since time as but a tool, 아 그러니까 그저 도구나 a servant, 어떤 하인으로서 보는 거야. that must bend to fit people's needs. 사람들의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굽혀지는 하인, 수하인, 그 정도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라는 거는 can be changed, 바뀔 수 있다는 거야. without notice, 공지 없이, 아 난 근데 싫은데. 그리고 tasks, 일은 don't have to be finished on time, 제때 맞춰서 일이 맞춰지거나 or in the right order, 적절한 순서로 되어질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서구와 그렇지 않은 곳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런 식으로 다르다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 자, 보기에서 나온 단어를 한 번씩 사용해가지고 바꾸라 그랬어. A에는 prioritize랑 punctuality. 이 punctuality라는 거는 시간을 지키는 것, 시간을 엄수하는 거 있죠? 그거를 punctuality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schedules와 understand가 있습니다. 그럼 봐. 자, 서구권에서는 이거 한다. 뭐야? punctuality라는 것이 prioritize가 그치 우선순위로 두다니까 punctuality 그치 얘가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두어지는 거니까 is prioritized가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자 whereas 반면에 서구권이 아닌 곳에서는 to be flexible 여유 좀 있자 좀 유연하게 좀 가자 라고 하는 거죠. 누구가? schedule 아닙니다. schedules. 자, 스케줄이 understand 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그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얘니까, 그치, are understood. 요거 PP형까지 체크. to be flexible. 스케줄 좀 유연하게 좀 잡자. 이런 식으로 가는 차이점이 있더라. 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첫 타임을 했어. 송태의 첫 타임을 했는데 얘들아 굉장히 내용이 어때? 쌤이 엄청 빠르게 빠르면서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됐나요? 그래도 아마 쌤이 편집하다 보면은 40분이 넘을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를 안 담을 순 없어. 알겠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뭐 나는 10분짜리 강의만 듣고 바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 이건 욕심이야 알겠지?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어요. 정도가 있을 뿐이지 정도를 잘 꿋꿋이 걸어가면 실력이 쌓일 거니까 오늘 했던 것들 중에 만약에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번 무시한다, 2번 복습한다, 복습한다가 되겠죠?
잘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수동태 파트가 이어지니까 그것도 또 한 번 잘 신경 써서 문제를 풀고 쌤이랑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